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이그 고통을 그 스트레스를 받았었기 시작했었는데 여성과 그런 걸 했을 때 그게 내가 될까 이 고통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계속 저를 항상 여자를 만날 때나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진짜 끼쳤는데 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이제 한 7개월 됐다, 그죠? 네, 맞아요. 7개월 됐어요. 어떠셨어요? 제일 큰 거는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이그 고통을 그 스트레스를 받았었기 시작했었는데 그 10년 좀 넘는 시간 동안에 그 발기부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그게 아예 없고 생각조차 그걸 아예 신경을 쓰지 않게 됐다는 거 그게 정말 큰거 같아요.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계속 저를 항상 여자를 만날 때나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진짜 끼쳤는데 그게 살았다라는 게뭐 가장 그것 때문에 사실 한 거고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사실. 굉장히 이게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제가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거든요. 아무튼 근데 환자분들이 보면은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요. 그쵸. 좀 우울하다가 그리고 젊은 환자들이 걱정이 좀더 많아요. 기억하시겠지만 수술에 대한 걱정이 되게 더 많았잖아요. 나 이거 맞아 잘못되면 어떡해요. 뭐 이런 고장이 나면 어떡해요. 되게 걱정이 많잖아요. 그리고 그게 이해가 가요. 젊기 때문에 더 걱정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그만큼 걱정이 많았던 환자들이라서 그런지 훨씬 만족도 높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. 할 만했어요, 환자분? 수술이요?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. 네네. 수술도 해봤고 이제 사용도 해봤고 하니까 전반적인 경험이 아 이거 할 만하다 혹은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불편한 게 사실 거의 없거든요. 이거 하고 나서 뭔가 불편하게 바뀐 것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조금 커져 있는 거, 커져 그러니까 있는 거. 네, 그런 것들이 약간 뭐 제가 운동할 때좀 타이트한 걸 입거나 이럴 때 약간 더 예전보다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약간 이런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또 단점일 수도 있고 그거 그렇죠. 빼고는 사실 더안 좋게 변한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 개선이 되고 저의 여자친구도 너무 이제 그 관계가 너무 좋아져서 이제 저는 더 빨리 할수 있으면 더 빨리 하겠죠 사실 무조건 저는 다시 돌아가도 할 거고 미리 알았으면 아마 더 빨리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. 환자분 오기 전에 28살 된 친구가 진료를 보고 갔어요. 작년 9월 달에 왔다가 몇 개월 만에 온 거죠.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거야. 더 이상 약도 잘안 듣고 주사도 잘안 듣는데 불안한 거예요.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. 보니까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던데 그쵸. 이렇게 맞아요. 얘기를 해요. 맞아요. 이거를 젊은 사람들 거의 이 수술을 모르기 때문에 거의 안 하는 거 아닐까. 네. 이게 만약에 저처럼 20, 30대 사람들이 한다는 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면 더 많이 젊은 사람들이 해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. 남자니까 그런 거뭐 힘들어해. 다 견뎌야지. 뭐 약간 사나이처럼 견뎌내야지. 뭐 이런 하면 된다. 아니, 안 되잖아요. 안 돼요. 안 되고 이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관심 가져달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좀꽤 오랜 기간 동안은 환자들이 본인이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. 저는. 근데 여튼 환자분 표정이 밝아진 걸 보니까 좋네요. 맞아요. 네, 그 스트레스가 없는 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. 그게 없다라는 게. 여자 만나는 게 되게, 그거부터만 딱 생각이 나니까. 여성분과 그런 걸 했을 때, 그게 내가 될까? 이 고통부터 시작이 되니까. 근데 그런 게 없죠. 7개월 전에 환자분이랑 이야기하는 걸 녹음해놨어야 되는데 그때는 진짜. 그거를 다시 들려드렸으면 왜냐하면 지금 보이스톤이나 이런 게 바뀌었잖아요. 그쵸. 밝게 네, 바뀌었잖아요. 맞아요. 한번 여자친구한테 물어봐요. 뭐 수술 얘기하지 말고. 1년 전에 내가 좀 바뀌었어?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. 근데 그러면. 그때 지금도 얘기를 해요.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자친구가 제가 그때는 되게 몸이 좀안 좋아 보였다고 하면서 하여튼 지금이 훨씬 더 밝고 뭔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. 제가. 근데 그게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겠지만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뭐 물어보지 않아도 말을 하더라고요. 그치. 네.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 실제로 봐도 제가
한줄 모르더라고요. 그 전혀 눈치를 못 채고. 그래서 저는 더 어려운 게 더 만족하는 것 같아요. 대부분 알기는 어려워요. 그렇죠. 대부분 알기는 어렵고, 특별히 타인이 모를 수 있으면 모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 면에서는 환자분은 제가 아까 봤을 때도 그렇고 잘 됐어요. 그래서 저도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감사드리긴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이, 환자분이 잘 쓰시면 제가 네 좋습니다. 네. 오늘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요. 네. 1년 있다 봐요. 아, 1년이요? 네, 알겠습니다. 안 오려고? 아, 알겠습니다. 1년 있다 봐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